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히트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인데요. 맥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3인치를 사야 되냐 또는 15인치를 사야 되냐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로 지금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사자 이런 주의로 i9 고급형 맥북 프로 2018년형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고 계속 이걸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인치도 요번에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는 평이 주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를 빌려와갖고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과연 13인치를 사도 정말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게 맥북 프로 15인치고 요쪽이 2018년형 13인치 모델입니다. 딱 보기에도 요 정도 차이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복합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화면이 필요하실 텐데 이쪽도 사실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것일 뿐 둘 다 사실 거의 동일한 스펙의 P3 규격의 최고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아주 우수해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13인치도 부족하다는 인상은 없습니다. 둘 다 가벼운 편이긴 한데 13인치는 1.37kg 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정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들고 보는 정도도 가능한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요쪽은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뭔가 갑자기 누워서 뭔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거는 꿈꿀 수가 없고 조금 더 앉아서 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18년형 모델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델들은요 썬더볼트 3 포트 이 포트가 전체 포트 중에 두 개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8년형 13인치 모델은 USB-C에 썬더볼트 포트가 4개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는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이 있고 이쪽은 내장 그래픽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4K 디스플레이를 4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2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 일상적인 용도에서 연결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들은 8세대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큽니다. 한번 긱벤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i9 모델은요 i9-8950HK 기본 클럭 2.9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전력 CPU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 DDR4 32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인치 모델을 보시면은 i7이라고 표시가 되고 베이스 클럭이 2.7기가죠. 그런데 13인치 모델들은 U 모델입니다. 저전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 이쪽은 DDR4였던 거에 반해서 이쪽은 DDR3에 16기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제 i9형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가 이렇게 멀티코어가 이렇게 나왔고요.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가 이렇게 멀티코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13인치 모델은 이전보다 멀티코어가 강화됐죠. 쿼드코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확실히 누릴 수가 있고 i9은 6코어이기 때문에 멀티코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점수는 일반적으로 와닿진 않죠. 이 점수로 네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난다는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은 되겠죠. 다음으로는 컴퓨트 부분에 있는 벤치마크를 실행해 볼게요. 이 부분은 그래픽카드 성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3인치형 모델은 요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15인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와닿진 않으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13인치의 퍼포먼스가 놀라웠습니다. 여기 파이널 컷 프로에 아이폰 10으로 찍은 4K 24프레임에
HEVC 차세대 코덱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제 i9 모델 같은 경우에 이 4K HEVC 레이어를요 11개 동시에 돌려도 막힘없이 잘 재생이 됩니다. 지금 11개가 동시에 멀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3인치에서도 놀랍게 이 4K HEVC 레이어가요 8개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해볼게요. 보셨죠? 제가 작업하는 4K 유튜브 수준의 작업에서는요 사실상 문제가 전혀 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까지 4K 레이어를 쌓을 일이 없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쪽에서도 최신의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GPU 차이가 있긴 있지만 4K 영상도 아주 막힘없이 이렇게 멀티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와닿는 점은 아무래도 내보낼 때의 시간 변환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애플 디바이스 1080p 설정으로 변환하는 이 컨버팅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맞춰놨고요. 바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세이브, 스타트. 자, 쉐어링 되고 있습니다. 4K HEVC가 1080p H.264로 변환되고 있어요. 19초 3 정도 걸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3인치에서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지. 세이브 스타트. 자, 똑같이 변환이 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네, 3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오, 생각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작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요런 차이지 요쪽도 상당히 우수하게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중요하고 빡센 걸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도 고급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직은 어떨까요?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외장 그래픽이 썩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3인치가 더 갖고 다니고 라이브하고 이런 데는 유리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로직 자체에 들어있는 고퀄리티 데모 프로젝트죠. 100의 컬러스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두 모델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둘 다 동일하게 코러스 파트 부분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13인치 같은 경우에도 8개의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멀티로 작업을 돌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 15인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둘 다 너무너무 잘 돌립니다.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13인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모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13인치도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치스러운 생각이, 15인치 모델이 조금 커서 부담이 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커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13인치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직 프로나 파이널 컷 생각하시는 분들은 13인치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